자, 지금은 아하 김강 선수 정강이 쪽 근데 예. 지금 이러면은 교체 카드가 다 사용이 돼서 강민수 선수가 있지만 네.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잘했고요. 마지막에 또 수비가 잘했죠? 네. 김광석 선수였습니다. 네. 왼쪽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올려줍니다. 자, 코너킥 이번에 어떨까요? 나중에 해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인천의 동점골이 지금 이 순간 나왔습니다. 김광석입니다. 김광석의 멋진 헤더 동점골. 야, 이걸 지금 잘라내면서 들어갔어요. 오늘 27라운드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데드풀스의 경기. 헬브리지 김광석 5반석. 뜨죠? 자, 보고사대요. 자, 보고사가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반대쪽이네요. 들어갔다. 반대쪽입니다. 이야, 성취욱 가드죠. 야, 치우타임입니다. 이렇게 치우타임이 있고 나요. 유피카람 선수. 어? 찬스는 주어. 아길라르. 아길라르 손님. 아길라르. 와. 인천의 축구도사 아길라르. 깜놀입니다. 자, 김준호 선수 오늘 정말 잘해줬고요. 그렇죠. 오늘 성취욱 가드도 완벽했죠. 아직도 지금 라인이 네. 그러면서 네. 또 김현 선수가 왼쪽 측면에 윙코도 그 라인 컨트롤 해주는 거고요. 데브리즈 선수가 시즌 초반에 다소 좀 느리기도 하고 해서 좀 불안했는데 뽑아내잖아요. 네. 지금은 아하 김강 선수 정강이 쪽. 자, 여기서 볼을 일단은 가볍게 터치하면서 하고. 아하 이거 본인이 지금 안 좋다라는 네. 걸 너무 확 느꼈는데 이러면은 교체 카드가 다 사용이 돼서 강민수 선수가 있지만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환 감독도 참 교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김현이 센터백으로 가네요. 딩동댕. 예. 킹턴이 들어갑니다. 아 김현 선수 들어갑니다. 그래요? 들어갔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네. 자 나갔다가 네. 지금 주심에 이 사인이 있어요. 또 좀 더 큰 부상이 또 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의료진과 얘기를 하고 네. 김강성 선수를 좀 더 체력적인 안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추가 시간 정도? 7, 8분 네, 그렇죠. 충분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도 생각한다면 예. 충분히 대구에게는 기회예요. 맞습니다. 예. 보사 왼쪽으로 벌려주고요. 또 올라갔어요. 김민아! 이거는 뭐 대단하다라고 밖에는 네. 뭐 설명이 안 되네요. 와 이게 또 김강수 선수에게 자, 그 위치에 딱 떨어지는데 아 네. 이건 없으면 오늘 김강석 선수 최고의 날인데요. 맞습니다. 무고사 자 이렇게 팀의 경기 종료. 역동과 감동 하나씩 2020 2021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구 FC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직접 3점 오늘도 따냅니다. 나올 순 없잖아요. 그래도 좀 코칭 스텝의 재량으로 좀 10명으로 뛰는 좀 그 느낌도 갖는 게 그 선수한테 좀 더 좋은 판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갖고 좀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한 번 남은 것 같긴 해요.